이번 시즌 더 스톨른 가먼트의 테마는 보이 앳 더 도어입니다.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다 어떤 경계 혹은 문 앞에 있는 소년의 모습이 떠올라 이 테마를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즌 키 아이템은 가벼운 오버사이즈 아우터, 코듀로이 팬츠, 스티칭이 들어간 후드와 셔츠 등입니다. 디테일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요. 구조적인 스티치, 로컷, 컷아웃, 안쪽에 오버로크, 반짝이는 스팽글과 큐빅 등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특히 스티치는 이번 시즌 경계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이 주를 이루는데요. 코트와 셔츠는 입체감을 주는 플리츠가 펴졌을 때 아치 모양이 나오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소재는 나일론, 저지, 데님 등이 있는데 특히 데님은 매 시즌 진행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물이 빠질 수 있게 생지 데님을 이번 시즌에도 사용했습니다. 제가 메쉬를 즐겨 쓰는데요. 소재를 레이어링해서 독특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컬러는 크림, 그린, 블루, 네이비 같은 내추럴한 컬러가 주를 이룹니다. 전체적으로 룩이 베이직한 편이지만 액세서리로 스타일리시한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엔 가방 디자이너 키리와 함께 코듀로이 백팩을 만들어서 포인트를 줬고요. 이외에 페이크퍼 소재의 넥워머, 판초, 목도리 등을 제작해서 전반적으로 컬렉션에 독특한 색깔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